난초사랑입니다. 제가 앞에 지금 복륜이 한네분 정도 있는데요. 제가 귀한 복륜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때는 복륜 시대가 있었어요. 90년대 엄청 그 복륜의 전성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뭐, 신라라든가 또 이런 난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명명품 아니고는 크게 대접을 못 받는데, 제가 지금 이 앞에 하나 보이는 난초가 사피 복륜이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복륜 사피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거 지금 복륜 사피는 귀합니다. 요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복륜 사피, 또 사피 복륜. 근데 복륜 사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왜? 복륜이 있으면서 사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2F인데요. 제가 그래서 두척 있는데 여러분과 복륜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복륜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복륜이 꽤 많았는데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그냥 난원에다가 다 갖다 줬어요. 그냥 팔아달라고. 예, 복륜입니다. 그냥 일반 복륜이에요. 근데 신화가 하나 이거 올라오다가 하나 올라오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사는데 이것으로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 했는데 무슨 동영상 올리면서 얘기했는데 가을 신화가 주로 올라옵니다. 근데 참 얘기해봐야겠구나. 이게 하나 무너졌다 했죠. 근데 이것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살아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가을 신화가 하나 올라왔으면 하는 저런 기대감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을 신화란 말을 지금 했는데, 여러분, 가을 신화 나오면 막 따버린다고 하는데 따지 마세요. 따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따지 말라고 합니다. 가을 신화 왜 탑니까? 내년 봄에 신화를 받아야지 가을 신화 따라. 따야 된다. 어떤 에라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따지 마세요. 따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가을 신화 받아도 제 난력이나 경험으로 봐서 제 난력이나 경험으로 봐서 가을 신화 따지 마시고 그대로 놓아둬가지고 겨울에 휴면을 그대로 시킵니다. 겨울에 그대로 휴면을 시켜요. 시키면은 봄에 엄청나 충실하게 잘 올라옵니다. 자, 이것도 복륜입니다. 옆에 막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화가 올해 한 촉하고 두촉좀 튼실하게 하나 두 촉, 두 촉이 좀 튼실하게 올라왔는데 저희 집 환경에 이제 맞으면은 입긋 이렇게 입긋도 안 타고 갑니다. 자, 입긋이 막 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병이 아닙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입금 마름병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제 난력으로 봐서는 절대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입금 마름병으로 입금 마름병이든지 아니면은 저희 집 환경하고 안 맞아서 무너진 겁니다. 자, 둘이 뭉실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참 좋은 난초였어요. 황복년입니다. 황복년. 어마어마해. 제가 신화 제가 한 촉을 놓아두고 다 죽었습니다. 제가 산상 재배까지 했다 했죠. 그런데 다 도둑맞이죠. 산에다 심은 거. 그래가 한촉다 무너지고 이거 한촉 남았어요. 어마어마 좋은 난초. 황금색으로 나오는 지금 신화라 색깔이 지금 이렇지. 이게 참 좋은 난초입니다. 황복년. 이거 한초 여름철에 올해 안 무너지고 사는 걸 저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지금 아까 복륜 사피라 했죠. 참 귀한 난초라 했죠. 자, 이건 2F이라고 합니다. 2F.
복륜이 들어있어요. 있으면서 사피끼가 있다. 이건 이예품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옆에 복륜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옆에 이렇게 복륜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피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피 무늬가. 자, 들어있죠? 이거를 복륜사피라고 하면서 이예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귀한 난초입니다. 이게 별로 흔한 난초는 아니에요. 없어요. 복륜사피, 어디서 많이 봤다. 한번 찾으려고 해보세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사피입니다. 복륜에 사피 무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있죠? 여기. 뱀 허물 껍질 같이. 그물무늬 팬티 같이. 예. 그러면서 복륜이 들어있다. 이거를 이예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복륜사피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난초입니다. 없어요. 별로 찾을 날이 없습니다. 제가 두 촉을 했는데 올해 생산을 이렇게 하나 해냈습니다. 올해.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또 이거 이모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아, 이뻐라. 자, 그러면서 이걸 제가 왜 수태를 쌌냐고 또 이렇게 여러분은 질문을 할 겁니다. 난초 상태가 좀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뿌리가 없다든가 이렇게 할 때 여름을 못 넘길 것 같다 할 때는 수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태를 싸줘가지고 이제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분갈이 때 사피해도 되고 그 이듬해 1년 지나서 분갈을 해도 됩니다. 자, 지금 분갈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럼 분갈이는 언제 꼭 해야 되냐? 분갈이는 어떤 사람은 6개월마다 한다놓고 1년마다 한 사람, 2년마다 한 사람, 전부 각각 다 달라요. 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분갈이를 가식 분갈이 이렇게 봐가지고 밑꾸리로 달렸다든가 그때 하면 됩니다. 그건 분갈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분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저는 정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분갈이 시기가 어디냐? 가을입니다. 춘분을 전후해서 다 끝내는 게 좋고 또 추석을 전후해서 끝내는 게 좋다. 분갈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게 복륜사피입니다. 복륜에 들어있으면서 사피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난초예요. 우리가 복륜 대우를 지금 못 받고 있지만은 한때는 복륜 시대가 있었다 했죠. 그런데 이거 이예품이에요. 복륜에 사피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이예품이라고 합니다. 복륜사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한때 참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신라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가야금이라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륜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명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또 이예품 복륜 사피가 나온다. 그러면서 저게 발전이 된 거예요. 복륜에서 사피로 발전이 된 거다. 우리가 이 맛으로 난초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복륜 사피 귀한 난초 참 저게 많지 흔하지 않으면 귀한 난초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복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